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스포츠 용품 업체 나이키의 주가가 급등하고 경제 지표도 대체로 양호하게 나왔지만 기술주의 내림세가 이어지면서 나스닥 지수는 소폭 밀렸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29% 상승한 21,349.63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15% 높은 2,423.42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0.06% 밀린 6,140.4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의 소비 지출은 전달보다 둔화했지만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미 상무부는 5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에 부합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비 지출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경제 전반적인 성장 동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 중서부 지방의 제조업 활동이 3년 내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공급관리협회 시카고에 따르면 6월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는 전월 59.4에서 65.7로 올랐습니다. 이는 2014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58.0이었습니다. 국제유가가 7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미국의 가동 중인 원유 채굴 개수는 지난주 2개 줄어든 756개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8월 인도분은 전일 대비 2.5% 상승한 배럴당 46달러 4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으로는 7% 올랐지만 월간으로는 4.7%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나이키의 주가가 실적 호전 소식에 10% 이상 올랐고 또 5월 소비 지출 역시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경제 지표는 양호했었는데요. 다만 기술주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에 밀리면서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월간 기준으로 는 7개월 연속 상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는데요.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코스피 지수는 0.16% 내린 2,391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지수는 0.16% 상승한 669를 찍으면서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이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볼 거고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외교 대비전이었던 한미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중요한 이슈들이 산재됐던 만큼 결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또 남은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이번 주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가 하나 더 있죠. 바로 G20 정상회의인데요. 각국 정상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지 오늘 관련된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 모시고 자세히 듣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쳤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첫 외교 무대에서 다양한 성과들을 이뤄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우선 그 두 정상의 넥타이 색깔을 한번 말씀 올리고 싶어요. 일치가 됐었죠. 예,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파란색 매니어입니다. 파란색 굉장히 좋아하세요. 거기다가 또 우리 유쾌한 김정숙 여사께서도 파란 그 이 미술 작품에다가 옷을 그
저기 저 디자인한 그런 아주 특이한 옷을 입고 나가셨는데 그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다는 말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빨간색 넥타이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거기다가 자기 그 정치가 그 이 성향이 보수 그리고 저 정당으로 보면 공화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공화당은 빨간색이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색깔을 배려해서 파란색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만큼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을 환대하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좀 의지가 돋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돌발 행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어떤 사건이 있을지 모른다 하고 많이들 좀 가슴 조려했습니다만은 특별한 뭐 사건은 일단 없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좀 서로 잘 해보려는 그런 노력이 돋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그 북한 문제나 이런 이 외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 상당히 양보를 많이 했고요.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두 나라가 일단 노 코멘트 차기로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FTA 문제 등으로 해서 한국에 압박을 가한 뭐 그런 거지만 전체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재확인했다라는 점에서 뭐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 선거 과정에서 미국보다 북한을 더 먼저 가겠다라고 한번 발언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저 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쪽으로는 달리 그 미국부터 먼저 가고 이런 한미 동맹 혈맹의 70년 한미 동맹 관계를 돈독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장진호 전투 그 기념비 거기에 찾아가서 이 미국이 한국에 참전하지 않았으면 나도 태어나지 않았다. 내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개마고운 그 장진호 전투에서 미국의 도움으로 원산 함흥 그 이 철수작전에 힘입어서 간신히 탈출하게 됐다. 그래서 미국한테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혈맹 관계를 강화하는 대단히 뜨거운 관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박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가장 큰 점수를 주시겠어요? 예. 가장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은 이 북한과의 대화,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주도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모든 것을 맡기겠다. 이건 대단히 그 현재의 한반도 정세 또 미국의 그 대북 관계 이런 걸 감안할 때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불과 우리 4월 달 몇 달 전에 그 칼빈슨 호가 오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정치에도 큰 영향을 줬지만 이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것이다. 그런 어떤 그 선제 타격론 이것이 한반도 정세를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네. 앞으로는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 주도로 먼저 해라. 물론 서로가 한미 간에 협의를 합니다만은 뭐 그런 면에서 적어도 트럼프의 돌발적인 어떤 판단, 단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국의 이 안보 정치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흔들리는 그런 상황은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막았다. 그런 데서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북한과의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 같은 때는 아예 대화를 모든 걸 차단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대화에 대해서 미국 내 일부 시각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만날 수가 대화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한미 간의 공조가 깨졌다. 그런 비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한국에 일단 맡기겠다. 한국에 맡긴다는 얘기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더라도 핵을 일단 동결만 하면 미사일 실험과 핵 실험을 추가로 하지 않으면 일단 남북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2단계로, 요번에 2단계로도 서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합의의 결과, 협상을 한 결과, 사후적으로 핵을 동결하거나 폐기해도 좋다.
그런 면에서 남북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 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번 회담의 성과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저께 공항에서 귀국 인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촛불 그 민심에 감사한다. 촛불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우대를 많이 하고 존경했다. 네. 뭐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의 민심이 택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만큼 존중을 해줬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이 80% 또다시 올라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치가 외교의 기본 전제가 된다. 안에서 잘해야 바깥에서 존중받을 수 있다. 이런 외교의 교훈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것을 그 계기로 해서 한반도 문제도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두 나라 정부가 아무것도 지금 진전이 된 게 없어요. 물론 그 저기 저 국내의 환경 평가라든지 절차를 거치는 데 대해서 서로가 합의했다. 그것이 타당하다는 데 대해서 이해를 같이 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 그 영향 평가가 아주 많이 늦어지거나 또는 영향 평가 결과 사드를 배치하지 않기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과의 한바탕 외교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또 반대로 조속하게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경우에는 중국과의 한바탕 대전이 예상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여전히 속으로 끌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잠복한 사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사님께서는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게 된 데에 가장 큰 점수를 주셨습니다. 가장 큰 의미를 주신 거고요. 다음 질문 드려볼까요?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서 많은 성과와 함께 또 풀어야 될 과제도 안고 왔다라는 평가인데요. 저희는 이제 미국 쪽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예, 미국의 언론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을 해보면 미국 쪽은 경제 문제 쪽에 이슈를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 협력 또는 이 한국 이제 우리가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한미 FTA 이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너무 압박했다. 이런 어떤 저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미국의 관심은 역시 경제 쪽이다. 한국이 북한 문제에 관해서 주도권을 갖고 문제를 풀어가기로 했다는 이 정치 타결 소식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여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미국의 관심 자체가 경제 쪽이 더 크다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한미 간에 비록 합의는 했지만은 여전히 미국은 이 북한 문제의 카드를 예를 들어 군사적 대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언제든지 미국이 칼을 빼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한국에 기회를 준 거 아니냐. 뭐 그런 정도에서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여론이 엇갈리는데요. 일부 이제 보수 언론들 쪽에서는 한국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사드 문제로 인해서 한국이 당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거죠. 무역 보복을 받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한국에 대해서 동정을 표하기는 커녕 사드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또다시 경제 문제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통상 마찰까지 가한 것은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도 좀 진보적인 매체라든지 미국 국익을 위하는 어떤 매체 쪽에서는 미국의 그 경제적 관계의 중심이 유럽에서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 그 아시아 쪽에 대해서 이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노력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트럼프의
대 한국 공격에 대해서 좀 지지하는 그런 게 좀 서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뭐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회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거론이 됐던 주제가 바로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양측 간에 합의된 바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바로는 좀 다를 것 같았거든요. 박사님 어떻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비즈니스맨입니다. 비즈니스맨이면서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걸 보고 조금 좀 천박한 비즈니스맨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돈을 벌자는 비즈니스맨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품격을 지켜야 되는데 분명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장하성 실장이 뭐 거짓말할 분도 아니고요. 또 한미 공동 성명에 한미 FTA 재협상한 데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재협상을 시작했다.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사실은 거짓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은 미국의 통상장관을 새로 이제 임명하는 자리에서 이미 한미 FTA는, FTA 협정은 기간이 만료됐다. 재협상을 잘해달라. 예. 또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한미 FTA라는 것은 기간을 정하고 하는 협정이 아닙니다. 기간이 만료됐느냐, 기간이 연장됐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제 내막을, 나름대로 좀 조사를 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 선거 과정에서 자기네 미국 선거 과정에서 한미 FTA 재협상 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나프타 재협상, 이제 그 다음에 일본하고 해왔던 그런 그 다자간 협상을 철회하는 거. 이 세 가지가 경제적인 대국민 공약이었는데 나머지는 다 됐거든요. 그런데 한미 재협상 문제는 전혀 언급조차 못했는데 한국의 지도자, 한국의 대통령을 만나면서 아무 말 하지 않게 되면 정상회담에서는 비록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언론에 아무 말 하지 않게 되면 자기가 국민들 공약을 안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교적 결례를 알면서도 이렇게 한미 FTA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예. 이제 내막적으로는 회담에 참석했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 측에서 두 나라 윈윈 하는 그런 대목도 많은데 바로 재협상을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대통령께서 한미 재협상을 하고 싶으면 실무적으로 그동안에 한미 FTA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실무조사위원회를 만들자. 근데 그렇게 합의한 것을,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재시작됐다. 이것은 미국 유권자들을 향한 미국 어떤 하나의 정치 프로파간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미 FTA는 어느 한쪽이 재협상하자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카드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같이 재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협상을 전면 철폐해버리거나 그래, 누구든지 한미 FTA는 재협상하자는 거 할 수 있어요. 미국도 협상하자 할 수 있고, 한국도 협상하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하다. 한미 FTA는 재협상하러 간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는 준비는 아주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에 합의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이 시작이 됐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한미 FTA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어떤 점에서 불공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만약에 한미 FTA가 재협상이 되게 된다면 어디에 중점을 두고 협상이 되게 될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언론 발표에서 한미 재협상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근거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제시했습니다. 예. 우리가 한미 FTA가 발효된 게 2011년 말이고 본격 시행된 게 2012년이에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몇 개월을 양국 무역 추계를 보니 네. 한국의 미국에 대한 흑자가 두 배로 늘었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적자가 두 배로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배로 늘었으니까 이것은 한미 FTA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재협상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네. 자, 그 이것은 경제를 뭐 모르는 사람 얘기고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를 알면서도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두 나라 간의 무역 흑자가 늘고 줄어드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이 좀 휘청했죠. 그다음에 가격 문제, 환율 문제, 그 나라의 소비 구조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그 한미 FTA 문제만 걸어서 적자가 두 배로 늘었다. 그러니까 다시 하자. 이렇게 좀 어거지, 엇장을 놓고 좀 때를 쓴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게 대해서 조직적으로 반박을 좀 못했다는 겁니다. 일부러 안 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적자가 늘어나게 미국의 적자가 늘어난 것은 다른 나라에 대한 적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거든요. 그것을 보면 미국의 산업 구조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밖에도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서로 협상을 해봤자 우리가 크게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미국보다 더 좋아져서 생긴 이것이 흑자라면 말이죠. 이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흑자가 늘어나게 된 요인으로서 두 가지 산업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 예. 하나는 철강. 자, 자동차의 경우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의 수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국 사람들이 미국산 자동차를 잘 안 사준다 이겁니다. 잘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에 잘 안 팔리게 되는 이유가 관세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비관세 장벽, 이른바 정부가 아주 교묘한 그 비관세 장벽 통관 규제 여러 가지 어떤 그 검사의 어떤 그 이 지체 또는 기준의 애매함 이런 걸 해서 미국산 차를 사지 않는다. 그러면 심지어 헤드라이트 색깔까지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제기된 문제는 사실 이미 우리나라가 다 해주고 있는 것이고 예. 잘못 건드린 거죠. 잘못 그런 건데 어쨌든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자동차에 있다. 이것은 자기의 그 지지 기반 그리고 자기가 대선 공약에서 얘기한 그 러스트 벨트 무너진 제조업을 다시 살리자 하려면 미국 자동차를 더 팔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철강이에요. 철강도 지금 러스트 벨트의 미국 러스트 벨트의 주력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단순한 철강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중국산 싼 철강, 덤핑 철강의 무역 중개지가 되고 있다. 아, 이건 대단히 중대한 지금 저 지적이에요. 예. 중국이 부실 철강, 싼 철강 이런 것을 지금 전 세계에 수출하는데 한국에 먼저 수출해서 한국이 재강호를 해서 수출했단 말이죠. 했다고 지적하는 거, 그 대목을 스톱해달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국에 수입을 해다가 수출하는 그 부분이 국내에 시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수출하지 않으면 국내에서는 팔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이를테면 정유 펌프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나라에는 지금 수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중국산 싼 철강을 사다가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런 쪽은 수출이 막힐 수도 있는. 물론 최근에 저 자동차와 철강도 최근에 대미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이 그 이 무역 통상 정책이 좀 전략적이지 못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셰일 가스가 막 늘어나고 있는데 셰일 가스 이번 7월 달부터 처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게 수입이 늦었고 오히려 지금 그 중동산 유류, 원유의 비중은 좀 낮추고 미국산 유류의 비중을 높여서 적어도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대미 흑자가 적은 것처럼 보일 수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 마인드가 없었다. 지금이라도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한다도 이건 시간이 한참 걸리는 겁니다. 또 미국 입장에서도 나프타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조직적으로 한다면은 크게 이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위축되거나 뭐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FTA 재협상을 다시 하자 하면서 노리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을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전략 또 우리가 요구할 대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 협상 재협상이 시작된다 해서 증시가 주가가 대폭 떨어지거나 한국 경제가 그것으로
바로 흔들린다는 이것은 좀 우리가 과잉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국내 철강 업체들은 미국으로의 수출에 대해서 이미 관세를 많이 물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 철강 업종에 대한 미국의 무역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철강 업체는 억울하다 이러죠. 이미 반덤핑 관세를 지금 그 미국 상무부가 제소를 해서 지금 심사 과정에 있는 것도 있고 물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으로서는 이 철강의 싼 철강이 계속 들어와서는 미국 제조업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번에 그 잃어버린 7시간 그 한미 간의 합의가 끝났는데 7시간 두 나라 성명이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공동성명이. 그 7시간 때문에 도대체 미국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것 때문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아침에 새벽에 분석한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바로 한미 공동성명에 거기다가 프리 자유무역이라는 대목을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미국 측에서 굉장히 신경전을 폈다고 그래요. 바로 자유무역을 집어넣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 WTO 그 규정에 따라서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철강 문제도 WTO 규정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WTO 규정을 좀 어겨가면서라도 철강 문제는 규제하고 싶은 그런 의지를 여러 번 밝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철강의 또 우회 수출 구조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고 또 새로운 시장을 좀 개척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남은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외교 무대는 이달 7일부터 이틀간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열리게 되는 G20 정상회의일 텐데요. 이번 G20 정상회의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박사님? 예, 우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다자간 외교 무대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예. 그동안 한국 외교가 탄핵 정국 등으로 해서 약 1년간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패싱, 한국 빼고하기라는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다시 우리 외교의 부활이고 또 이 문재인 대통령부터가 미일 중국 러시아 4강 외교를 벗어나서 전 세계에 균형 있는 다자간 외교를 하겠다고 주창해왔기 때문에 그 다자간 외교의 스타트, 그것이 데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데뷔를 잘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미국과 독일의 대결입니다. 이번 그 유럽 영국 선거와 프랑스 선거에서 트럼프의 지지 세력들이 좀 표를 많이 잃었어요. 보수 쪽이 표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힘이 좀 세워졌습니다. 이제 지난번 G7 회담을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협약에서 탈퇴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럽과 미국이 갈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메르켈 총리는 기후협약에 탈퇴한 트럼프 대통령을 매우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G20 회담에서도 트럼프를 공격하면서 트럼프가 굳이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 유럽이라도 미국을 뺀 나머지 19개국이라도 밀고 나가겠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오히려 이제 협박하는 코너로 몰아서 따라오게 하는 그래서 기후협약의 어떤 그 개정 움직임과 관련한 독일과 미국의 힘겨루기.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푸틴이 처음으로 국제무대에 나타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예. 그 러시아와 그 미국의 관계.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그 어떤 사전 결탁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탄핵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만은 러시아 변수를 과연 어떻게 푸틴의 러시아의 외교,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네 번째 포인트는 시리아를 비롯한 이 지금 중동 사태, 테러 문제, 이 문제도 러시아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이 시리아의 조기 종전 문제, 그 다음에 IS 격퇴, 이 이라크에서는
IS의 본거지인 모술이 함락되지 않았습니까? IS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 것과 관련된 이 국제 간의 합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의 경쟁 관계, 이런 다섯 가지 포인트가 이번 G20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관전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G20 정상회의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9일이었죠.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단둥은행에 제재를 가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양국 간의 입장은 어떤가요, 박사님? 예, 지금 미중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가 어떤 문제가 국제 간에 전 세계의 긴장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미중 관계가 급격히 지금 악화되고 있어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단둥은행, 단둥인항이라는 그 은행에 미국이 규제를 했는데요. 네. 미국이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북한에 들어가는 모든 돈이 바로 이 단둥인항, 단둥은행을 통해서 들어갔다. 바로 신의주 건너편에 있는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제재를 가하고 또 단둥은행과 제3국이 독일이나 한국이나 또 다른 나라가 만약에 거래를 하게 되면 그 나라 은행도 제재하겠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세컨더리 무역 제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황당하다는 거죠.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을 이해한다. 그것은 유엔의 결의사항으로 제재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국내법으로 중국 업체인 단둥인항을, 단둥인항을 제재한다는 것은 내정 간섭이다.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반발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대만에 무기를 팔기로 트럼프가 서명을 해버렸습니다. 대만에 무기를 파는 것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이 후회할 것이다. 한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마라라고의 시진핑과 그 부인인 펑리위안 그 영부인이 갔을 때 중국과 미국 관계가 좀 좋아지는 듯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골칫거리인 북한 핵을 중국이 해소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중국이 해소 안 해주고 있거든요. 해소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중국에 들어가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 파이프라인만을 끊어버려도 또 그것을 끊겠다고 협박을 하면 중국이 핵무기 실험을 안 할 텐데 중국이 왜 저렇게 미국 말을 들어주지 않냐 미국 요청을 들어주지 않느냐 이런데 애초부터 중국의 시진핑 그 국가주석은 그렇게 중국을 일거에 중국이 북한을 일거에 어떤 해소할 그런 의지가 없었어요. 이것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DA 그 재협상을 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말하라고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회담이 끝나자마자 모든 문제를 중국이 해결해 주기로 했다라고 그때 발언을 했거든요.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노림수였다. 협박 전략인 겁니다. 그 회담이 끝나자마자 우리나라 언론은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중국 외교부 사이트에서는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과잉된 것이다라고 자기들 사이트에 올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한번 기대해보고 요구를 했는데 중국이 안 들어주니까 앞으로 중국을 향해서는 강력하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율 문제라든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 그 밖에 철강에 대해서도 덤핑 규제 이것을 대대적으로 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튼 미국과 중국 간의 전운이 싹트고 있는데 그 전운은 첫 번째가 분명히 경제부터 먼저 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남중국해 등등의 현안이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도 미중 간의 관계를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번 G20 정상회의 앞서서 박사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다자간 외교 무대이자 또 우리 외교의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또 아베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과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로서는 중국과의 대화가 어떻게 될지 상황이 좀 관심이 높은 편이고요. 양극 정상회담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한중 관계가 좀 풀릴 수 있게 될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한중 관계인데요.
한미 관계는 혈맹의 동맹 관계를 매우 조화롭게 확인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미국에 가서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이 하는 그 대가로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이 CSIS에서 한 연설에서 사드는 한국의 주권 문제다. 주권 문제인데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하는 것은 가당치가 않다, 옳지 않다. 그것을 철회시켜 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지만은 미국의 언론들이나 미국의 조야에서는 환경 평가만 끝나면 마치 한국이 사드를 배치할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시각을 보는 중국은 지금 속이 편치가 않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통큰 외교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불만을 이야기했거든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왕이 외교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비슷하고 또 살아온 과정도 상당히 서로 간에 동병상련하는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사드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그다음에 또 이번에는 이번에 한중 외교회담에서 합의한 겁니다마는 일본과도 만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것은 미국의 요구사항이에요.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게 돼 있는데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을 때 한미일 정상회담의 그 이슈가 결국은 중국 견제 쪽이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중국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고려 때 서희장군이나 강감찬 장군이 어떤 악재를 오히려 호재로 활용하는 그런 외교의 묘수 이런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내어놓으면서 중국을 끌고 갔지. 그 문제가 이번에 G20의 한국의 굉장한 시험대에 올라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부터 이번 주에 열리게 될 G20 정상회의까지 관전 포인트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동안 이어졌던 우리나라의 외교 공백이 하나하나 채워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외교 행보가 하반기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박사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코리아 패싱 현상 일단 오늘부로 없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동안에 한국이 어떻게 나아갈지 오리무중이었단 말이죠. 국제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악재보다는 더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는 한국의 창구가 분명히 생겼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적어도 한미 관계나 북한 관계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국제 투자 자금 입장에서 상당히 안심하게 될 것이다. 예. 뭐 그런 면에서 일단 우리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남북 문제에 관해서도 지난 4월 달과 같은 미국의 북한 선제 공격론, 느닷없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잦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한반도 어떤 그 안보 리스크, 이런 것들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 밖에 뭐 경제 협력적인 면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수출, 그것도 외국인들의 한국인 투자, 이런 것이 잘 되게 되면 우리나라 3%의 성장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는 우리 경제에서도 호재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것은 전제가 북한이 여기에 화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네. 북한이 만약에 한미 간에 이런 합의에 화답하지 아니하고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또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아버린다면 이것은 대전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한반도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해서 남북 간의 대화를 한다. 대화도 불가능해지는 것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시 긴장 국면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북한에게 달렸다. 이제 북한도 이보다도 더 북한에게 더 이상 좋은 조건을 주면서 대화하자는 역대 정부가 없었지 않, 최근 10년간은 적어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제 선택은 북한으로 넘어갔고 이것이 또다시 미 북한 간의 대립관계로 갔을 경우에는 북한에게도 훨씬 더 나쁜 관계, 북한 경제, 북한 인민들한테도 훨씬 더 타격이 될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남북 관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니시티브에 어느 정도는 좀 따라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북한입니다. 예, 다음 주 이 시간에는 G20 정상회의 이후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현재까지 강원도 홍천에는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고요. 그 밖에 수도권 지역에도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경기와 강원, 충청 곳곳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밤사이 세찬 비가 내렸던 수도권 지역의 비는 잦아들면서 호우특보가 해제가 됐지만 그 밖에 일부 강원도와 충북, 세종특별시에는 호우경보 및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모레까지의 강수량을 살펴보면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도와 경북 북부에 최고 20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20에서 많게는 7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북상하는 제3호 태풍 남마돌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는 타이베이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지만 오늘 밤에는 제주도 남쪽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주 먼바다에 풍랑 예비 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종일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흐린 가운데 세찬 비가 내리겠고요. 낮 최고 기온 강릉 27도, 울진 26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장마 전선의 간접 영향으로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28도, 대구 31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장맛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많은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와 침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